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. 감사합니다. 목이 잠겨가지고. 소름 끼치네. 세계에서 말이야, 진짜. 야, 진짜 지구상에서 진짜. 와. 세계에서 이렇게도 부를 수 있네. 어떠세요? 시원 씨 같은 남자. 좋죠. 네? 남자친구는 별로고요. 아, 그래요? 매사에 진지해요. 예. 네. 그거 좋네, 그건 좋은 거지. 그러니까 한 30대 넘어가면 참 좋을 타입? 매사 진지해. 저는 이렇게 지금 여기 접시에 푸시길래 이쪽에 하나 주시려고 드셨으니. 그럴 분이 아니에요. 그럴 분이 아니에요. 많이 드세요, 형님. 아유, 네. 만두 진짜 맛있다. 접시 좀 집었네, 만두 좀. 바로 안 게이트가. 형, 지금 얘기한 그것도 퍼주는 거는 되게 아니야. 이상해요. 아니, 슛 들어가면 못 퍼주잖아. 지금 슛 들어가 들어가 있어요. 아, 지금. 아니 이건 어디서 나셨대 또? 조금만 이거 보아 씨 이거 좀 덜어드릴까요? 아, 아니요 좀만 먹어. 그래 좀 덜어줘요. 네. 좀만 먹을 사람이 아닌가. 아까부터 정말 잘 먹던데. 아, 너 지금 찢었어요? 이거를 야 아우 믿기지가 않아. 야 머리가 네 배다. 베트라, 베트라고 최근 준 거야? 뭘. 레모네이드. 누구랑 나가냐는 걸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. 내가 형이랑 나간다고 했더니 손흥규 씨 아세요? 아, 알아요? 네가 알지. 걔 그지 때부터 내가 알아요 그러지. 유명한 팀 그랬어. 그래서 조금 그리고 제가 지방 팀에 있을 때 형이 그 더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덥고 제일 맞아요. 추워요 거기가. 네. 그 여름에 대구까지 와서 병원아 좀 주책 맞은 걸 수도 있겠지만 병원아 공 좀 줘. 야 공 하나만 줘봐. 그것도 원래 그 없어 보이는 이미지로 공 하나만 줘봐. 근데 제가 그 해태 타이거스 있을 때도 광주까지 형이 또 일부러 와서 트레이드 된다. 네, 그렇죠. 저는 제 기억에 운동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형이 저 광주 있을 때 와서 하루 같이 묵으면서 형훈아, 우리가 서울에서 이렇게 한잔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네가 객지에 나와서 이게 너무 정말 고생이 많다. 근데 형훈아, 그래도 뭐 이러는데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. 제가 술 먹으면서 제가 우는 걸, 현종 우는 걸 처음 봤어요. 정말 엄청나게 우시더라고요. 처음 그 아버지 우시는 거 봤어요. 그리고 네가 객지에 나와서 이게 너무 정말 고생이 많다. 어 그때 그거는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정말 감사드려요. 맞습니다. 두 분이 손 잡고 시원하게 한번 우시죠. 싫어요. 저희가 사실은 유해진 씨를 꼭 모시고 싶었거든요. 네, 듣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고 땡큐해서. 근데 이렇게 제 발로 걸어 나와 주셔서 너무 너무 의외고 감사하고. 산에 있는데 형이 불러왔어. 나도 그냥 천연덕스럽게. 오늘 다 이렇게 현지 형님 덕분에 네, 모시게 됐어요. 다들 자기 자리에서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사시는 분들. 예. 개미입니까 아니면 뭐 개미죠. 거물들입니까? 개미죠. 개미입니까? 예. 이병헌 씨도 고생 많이 했고 보아 씨는 고생 많이 한 사람을 알고 있고 보아 씨는 아시아의 개미? 아시아의 개미. 아시아의 개미? 그리고 유해진 씨 말할 것도 없고 보아 씨는 뭐? 사람들이 제 외모 보면 정말 고생 안 한 사람으로 알아요. 이게 좀 웃어줘야 되는데. 귀하게 자라줘서. 제가 되게 그 좀 배고팠을 때인데 빵집을 들어갔는데 빵 소보로 빵이었을 거예요. 하나를 해갖고 계산을 딱 하는데 저기 앉아 계셨던 그 신사분이 따오더니 아르바이트 하고 싶지 않냐고. 어 그때는 돈이 너무 없을 때니까요. 아 예 무슨 일인데요? 비대 조립하는 데라고. 네.
아, 알겠다고. 하루에 얼마냐고, 일당이 얼마라고. 아, 혹시 친구 하나 또 있으면 같이 와도 되고요. 그래갖고 그때 유승용